내가 이거 골랐었나? 아. 이거 안 골라도 되는 거야? 네. 그러면은 다 하면 한 25장 정도 들어가는 거고 30장. 에어비앤비 같아. 재밌어. 너무 재밌어. 뭔가 그 소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잖아. 돈을 하도 많이 쓰니까 그 무감각함이 아직 안 돌아왔어. 그래서 근데 조금씩 오고 있어. 왜냐면 카드 납부일이 계속 돌아오면서 조금 빠져나가더라고. 오늘 아침은 핫도그입니다. 여기가 살짝 터졌네요. 짠. 이거는 저당 케찹인데 당이 아예 안 들어간 건 아니고 첨가당이 엄청 많이 나오네. 지금 아침 8시 반인데 오늘 되게 특별한 날이에요. 바로 단어는 다이어트 플랫폼 스타트업인데 여성 맞춤 다이어트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8시 반 교과 오라고 해서 아침을 주는 줄 알고 집에 요거트가 있거든, 많이. 그거 갖고 올 걸. 먼저 가야 돼? 응? 오빠 먼저 해? 근데 오늘 진짜 스케줄이 헬이에요. 10시에 회의 있고, 11시에 촬영 있고, 11시 반에 경진회 있고, 12시에 점심 먹으면서 콘텐츠 자막 깔아야 되고, 2시부터 5시까지 미팅 있고. 아, 대준님 그것도 봐주셔야 돼요. 5시. 맞다. 대준이 놀러 왔어? 잠깐만 기다려. 내가 나갈게. 단호의 골반 교정 레전드 스트레칭이 드디어 400만 뷰를 돌파했어요. 와! 400만 뷰 기념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스트레칭은 레전드 상체 스트레칭인데요. 어깨 결림, 어깨 방금 운동하고 왔어요. 퇴근하고 이제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 저녁은 닭볶이랑 참기름에서 비벼 먹으려고. 마침 오늘 단호샵 택배가 온 날이라서 집에 먹을 거 되게 많아요. 떡볶이도 있고 단호박도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라현미밥 즉석밥 이것도 한 박스 사서 지금 마음이 든든합니다. 요리를 하기 전에 즐거운 마음으로 요리를 하기 위해 음악을 틀어볼까요? 앱인데요. 앱을 보시면
성장이 느껴지고 제가 되게 멀쩡 한번 걸어봤어. 아침은 누라 소리입니다. 난 이제 한 판에 두 장을 구워야겠어. 너무 답답해. 머위가 뭔지 알아? 머위? 이게 머위고 이게 호박잎이야. 그래? 응. 먹어볼래? 호박잎? 호박잎이 오빠가 먹기에 더 부담이 없을걸? 머위는 약간 향이 있어. 이제 그 신기하게 먹네. 이게 되게 부드러워. 벨벳 같아. 신기해. 마당에 해바라기를 심으려고 해요. 여기도 꽃 심어주셨다. 이거 원래 없었는데, 그치? 와! 여기도 꽃 생겼어. 원래 있었나? 아, 진짜 예쁘다. 응. 예쁘다. 어디? 여기. 올라가는 길? 올라가는 길? 응. 차라리 요 입구는 어때? 입구도 좋아. 요런데? 응. 햇빛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뽑아버리고 해바라기. 그게 다 잡초야? 응, 다 뽑으라 했어 어머님이. 알았어. 그러면은 해바라기 줘요. 내가 손 댈게. 유아입니다. 집에 올 때 활짝 펴 있었는데 갖고 왔어. 네, 여기 놔줘. 와, 해바라기를 심었습니다. 여기 집에 딱 올라오면 얘가 이렇게 반겨주네. 쪼글쪼글해졌어. 발짝 다시 필 거야. 이게 다시? 이거는 끝난 게 아닐까? 다음 옆에 하나 있겠죠. 그래도 예쁘다.